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매드입니다. 오늘 보스턴에 잠깐 놀러 왔는데, 그래서 오늘 아직 뭐 할지는 정확히 정한 건 없는데, 아마 뭐 미술관이나 잠깐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일단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리네요. 그렇죠? 어쨌든 간, 예,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따님은 지금 친구하고 홀리크로스라고 하는 대학교에 있는데요. 거기로 가서 딸을 픽업한 다음에 이제 보스턴 시내 쪽으로 이제 놀러 가려고 합니다. 아마 미술관을 갈것 같은데 딸이 이제 비행기를 한 6시쯤에 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맛있는 거 먹이고 구경 좀 하고 그냥 보내려고 합니다. 오케이, vamos. 자동차로 가겠습니다. 으쌰으쌰. Let's go. 으쌰. 자동차를 이제 픽업을 하러 갑니다. 어젯밤에 주차장에다 주차를 했는데 3층 위에밖에 자리가 없어갖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호텔하고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노네. 오케이. 네, 지금 우스터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그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딸이. 그래서 지금 홀리크로스 대학교를 가는데 우스터 발음 좀 희한하죠? 도시 스펠링이 WORCESTER인데 스펠링대로 발음하면 워세스터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도시 이름은 그냥 우스터라고 해요. 네, 그래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와갖고 날씨가 좋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길에 보면은 이제 하이테크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 픽업 해갖고 이제 보스턴으로 갑니다. 지금 갈 곳은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이라고. 근데 먼저 식사를 하고 갈 건데 지금 뭐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난 맛있는 거 먹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vamos. 오케이, 이제 보스턴 근처로 왔는데요. 일단 점심을 먼저 먹기로 했는데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해서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보스턴까지 왔는데 왜 랍스터를 안 먹고 이런 짜장면이나 뭐 짬뽕 같은 거 먹고 그러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는 동네가 이게 시골 동네라서 짜장면 같은 거 먹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롭스터 같은 거는 뭐 언제든지 원하면 먹을 수 있지만 짜장면 같은 게 이게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으니까 오늘 같은 기회에 그냥 짜장면하고 짬뽕을 먹기로 했습니다. 짬뽕. 짜장면. There are only like two other people here when we came in. 먹겠습니다. 미술관 앞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 와갖고 날씨가 좀 그러네요. 근데 이 미술관이 그렇게 큰 미술관은 아니고 아주 아담한데 사람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봅시다. 와, 여기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네. What a shame. 할수 없죠. What a shame. 할수 없게 됐어요. Oh, okay, thank you. You might have the capacity, I'm not sure. Okay, thanks. 오, 멤버십이 있어. 어쩌면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트라이를 해보죠. Alright, let's go. 이 박물관이 다행히 이 북아메리카 박물관 협회 한 멤버라서 저희가 멤버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것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는 올드 빌딩하고 뉴 빌딩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먼저 뉴 빌딩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 뉴 빌딩에는 베리 썰이라고 하는 예술가님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취미로 모은 것을 그냥 진열한 거잖아. 옛날 패스포트. 흑인 있네. No, not the. I know the Betty Saar. Yeah. 그렇구나. Wow, what a cool way to spell the name. Wow, that's a very. 근데 되게 특이하다. 참 존경스러운 게 이분이 올해 96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이 아마 작품들을 1960년, 70년대쯤에 많이 작품을 만드셨을 텐데 이제 그때 한참 미국의 그 인종차별 때문에 흑인들이 많이 고생할 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겨내고 아마 이분이 UCLA에 1947년도에 졸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그래서 많이 존경합니다. 네, 이제 뉴 빌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기가 오리지널이죠. Let's go. It's pretty sweet. 네. 우와, 오. 오, 진짜 같아. 진짜야. 우와. 뭐 식물원보다 더 낫다. 뭐야 이거? 되게 아기자기한데 많네 뭐가.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진짜 크네. 여기는 러베인 베이커리라고 과자 파는 데인데 인기가 많아요. 여기 뉴베리 스트리트에 쇼핑센터가 있는데 상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잠깐 들어가서 과자 좀 픽업하려고 들렸습니다.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쿠키가 오트밀하고 건포도 쿠키인데 다섯 개가 거의 5만 원 돈이네요. 헐. 할 수 없죠. 네, 오늘 구경 재밌게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죠. See you later.